여기는 지금 강원도 원주 치악산초 입구 소청면 학봉리 마을입니다. 여기서 은나라 구만이에요. 그리고 미소 구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금순이 가시니 김범석 가시님 어제 안 가시고 끝까지 노래를 타야겠다고 지금 안 가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다른 날보다 일찍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오늘 일찍 돌아가셔야 우리 한 줄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찌감치 볼일 다 보시면 후딱후딱 집에 가시라고. 네. 자, 가인이 오늘 또 아까 비가 후바탕 그림이지 우바바바 추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일찌감치 가인이 시작합니다. 비가 온다 합니다. 네, 지금 가인 투마와 다 함께 공연단 이틀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수 있는 그런 단비, 단비입니다. 자, 이 비로 인해서 코로나도 싹 쉽게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 산불도 더 이상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일요일 주말 어떠세요? 좋습니까? 좀 더 있다가 좀 많이 즐기시고 여러분들 좀 있다가 또 우리 은나라 군만이 올라오시니까 여러분들 좋은 시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머 또 내린다 야 지금 비가 온다 노래 괜히 했나보다 그치? 오랭이 잠나가? 잠깐만 우리 어저께 형부가 백마강이라는 노래를 신청을 하셨어 그치? 자 백마강
저거 또 바꾼다, 또 바꾼다 하는데 끝나지. 자, 백마당 우리 여자께서 반기 올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비 오는, 비가 온다 이 노래, 백마당 그 노래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 난장 나왔을 때 그 초대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기 무안에서 그때 같이 했던 노래로 기억합니다. 자, 여자께서 반기. 여보세요. 가사가 안 나오네. 가사가 안 나오네. 아유, 나는 가사 안 나와도 이렇게 잘해. 왜? 같이 한 해봐. 안 나와! 아, 도대체 스텝이 뭐 하는 거야? 충전이 안 되나? 기기 감치 왔더구만. 아유, 세상에. 이 가사 안 나오면은요, 노래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 못 합니다. 충전이 안 돼. 어, 그쵸? 어떤 분은 도대체 그 많은 노래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지는 모르거든.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요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구나. 속속불량? 네. 아유, 바꿔야 돼요. 어디쯤인지는 몰라도 맞아야 돼. 우리나라 것만 빼고, 어디 몽둥이 갖다 줘? 이거 때려야 돼. 몽둥이 갖다 줘? 몽둥이, 아니, 오늘만 쓰고. 오늘만 써야 돼. 나와요. 때리니까 나오네. 자, 우리랑 말 안 듣는 오빠들하고, 고장난 것들을 때려야 돼. 어머. 맨네. 무늬만 오빠야? 무늬만? 오빠, 내가 지금 오빠 흉 보고 있어. 근데 고개를 끄덕거리면 어떡해. 쓰썽. 예, 남자 얘기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자, 옳다고 하시네. 정신 차려! 본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말 안 해도. 그쵸, 공주님? 그쵸, 네. 자, 그러면, 아직 저기 안 했으면, 우리 어저께 아사나에 주신 분이신 최우란 가수님, 아니, 최성화 가수님 오셨었죠? 네, 우리 또 아사나를 또 안 하시다니. 그쵸? 너무너무 또 어제 잘 가셨는지 정말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사나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아사나 최성화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반찬 바랍니다. 차례? 그리고 나 호롱도 해야 되고, 반찬.
어머나 오늘 일찍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나 이 노래가 키가 낮은가 봐. 네, 어. 이 키가 낮게 노래를 그렇지. 네.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김범석 가수님께서 용돈도 주셨는데 성경식 까치 와봐면 내가 대신 한번 해볼까? 아, 네 우리 성경님하고는 원래 이게 사이가 잘 아는 사이입니다. 네, 까치밥을 우리 갑시다. 오케이. 우리 성경 가수님 듣고 계신가요? 너무 나 지금 유명해 주셔가지고 아이디가 햇빛을 쳐줍니다. 부르시는 분들은 무명 가수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다 가수로 계십니다. 그렇죠? 자기 노래 다 이렇게 바르게 떳떳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시죠. 나보러 무명 가수라고 하는 거야. 난 노래가 없거든. 네, 갑니다. 나는 홍매와 우리 김도희 가수. 김도희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너무나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면 이분들께서 좋은 노래들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남행열차 어느 분? 최고. 어? 최고. 최고님. 여러분이 최고십니다. 네, 아유, 이름 좋은 닉네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남행열차. 그러면 남행열차로 같이 가는 거 있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어. 나 또 같이 가는 노래 있어. 최고자. 최고자. 빨리 같이 갑니다. 선영이 갑니다. 네, 선영아. 죄송합니다. 선영님, 제발 돌아오세요. 이대진님께서 25년 동안 장계도 한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선이. 김선희 씨는 왜 안 오는 거야? 얼굴 빨개졌다 안에 가자 이 남행 열차 갑니다. 연인을 더 참고 신나게 쳐보라고.
더더더더더. 자, 도대체 이렇게 좀 연결 좀 해달라고 그래도 아직도 못해.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오늘 자꾸 말 안 들으면 여기다 세워놓는다. 네, 계속 지금 아까 제가 오시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말 안 들으면 여기다 세워놓을 거라고 연락 종일 앞에다가 그랬더니 입고 싶은가 봐. 지금 어느 정도 성형한 것이 안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서울구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여기 서 있고 싶은 어떤 무언의 저기 같아요. 신세계 가수님으로.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음향을 이상하게 보고 그러는 건 어떤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나 이제 상차 안 물었는데 왜 도대체 안 울리냐. 이따가 마음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개미어린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개미어린이 오시면 올려드리겠어요. 알겠죠? 준비 단단히 하고 계세요. 머리다 자꾸 침발내지 말고.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그리운 부모님이라고 전정아 아저씨님 오셨나? 아까 제가 보니까 계시더라고. 네, 여러분들 이 노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효자 불효자 하지만요, 그분들도 분명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뭐 때문에? 표현하는 것 때문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아무든 사람들이 이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네,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어떤 모르는 사람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네, 모든 건 다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근다고 해서 내가 이 대중님 싫어한다고 그거를 표현하면 안 되고 좋다는 걸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운 부모님이라는 우리 전정아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이 곡 한번 여러분들께 올려드릴까 합니다. 네, 자, 눈 감고 여러분들 나 쳐다보지 마시고 부모님을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 원래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은요 가장 많이 우시는 분들이 나 효도 못하신 분들, 나 효도 못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우신다고 합니다. 참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네,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주고 싶어도 못하니 예, 우리 엄마 너무 멀리 계시고 요양병원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하지만 건강한 모습 이렇게 화상 통화로라도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이 놓입니다. 저번에도 전화 와서 야야 그만이라 그만이라 엄마 창피하다 창피해 누워 계시는 양반이 무엇을 한다고 창피하다 그러잖아 너. 왜 봐 왜 빨리 올려달라고 여기서 입고 잡다고 자 마음님 저 마음님 오셨어요 그거 엄마 실수니 자 마음님 아 그리고 어저께 제가 우리 카푸치노 우리 언니 카푸치노 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 가인이 어저께 공연 너무 오픈했다고 정말 큰 후원금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한번 또 뵙고 싶어요. 근데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지금 못 오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그 은혜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들리는 말이 어떤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이는 그게 아니라는 것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자, 저는 이제 엔딩합니다. 왜? 공연자들이 밀렸어요. 그래서 가인이는 딱 이제 엔딩하는 뒤 듣고 잡은 노래. 없어요? 없으면요. 네, 가버린 사람은 저녁만큼이야. 몬테나, 아침 문자 금방 지나가는 몬테나. 자, 효군 가수님의 세워라! 갑니다. 가버린 사람은, 우리 신세계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고 안 해고, 하고 결정하겠어요. 여기 누구 하나 잡고, 온대. 오고 계신데, 마음님 오신대네. 그, 신세계님? 아까 내가 저기 뭐야, 우리 마음님, 우리 개미어리님 오시면 올린다고 했어요.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효근 가슴에 세워라. 갑니다. 회장께서 반 돌아갔다.
우리 오빠들 모셨으니까 가자잉. 여기 이것도 빼주세요. We'll be right back.
나는요, 이런 노래 들으면 참 좋아요. 근데 내가 우리 두 분 오셨길래 이 노래를 선곡을 했더니 나는 미수 언니하고 좀 다른가 봐. 우리 미수 언니한테 하여간 반해가지고, 너 데리고 가신다 그래. 안 따라갔어? 따라가.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때 있다고 안 했어? 저, 우리 오빠? 아니, 그분이시잖아, 지금. 아, 그래요? 언니! 아니, 선글라스 있나? 몰라도 아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어디서 많이 뵌부신 같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번에 며칠 전에 오셨지? 맨날 오지, 봐봐. 세상에. 저, 우리 미수 선배님한테 뿅 가신 오빠이신데요. 저 언니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서는 사람을 못 알아봐요. 네.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셔가지고, 그 어디 영화배우인 줄 알았다는 거야. 선글라스는 꼴보기 싫으니까 썼지, 내가. 그랬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의자에 앉으시고, 좀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엄마, 나 있잖아. 엄마, 나는 귀가 없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자꾸 귀엽지, 귀엽지 해, 나한테. 근데 나 귀 두 개 다 했다. 자, 우리 귀여운 여인 한번 갑시다. 오늘 컨셉이 귀여워? 자꾸 남들은 섹시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섹시하고 거기가 멀어요? 큐티. 네, 우리, 드래곤 TV님 오셨는데요. 세상에 말이야. 그 앞구절에 뭐라고 썼냐면, 절세 미인 가인 품바 썼어요. 혹시 청사님 아니세요? 청사님? 닉네임이, 또 다른 닉네임이 혹시 청사님 아니신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청사님이 나한테 진짜 절세 미인이십니다. 그러셨거든. 그래서 나는 혹시 저분이 청사님이신가 했어요. 귀여운 여인 드러났어요? 네, 가자! 나는 큐티걸! 세시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엄마 나 귀엽지? 귀여워! 보자! 귀엽지?
여보? 성우, 어째 파트너가 바뀌었어. 아이고, 어머! 어머, 여보 오셨네. 어. 여보, 안녕하세요. 어? 아, 누가 만졌다고 해? 내가 만졌어. 아니, 누가 그랬어? 어? 우리 형부 화났잖아. 누가 다, 씨발. 왜 그래? 아, 너만 나는 만족돼, 어? 나는 기억도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신지. 그 말을 나갔네. 내 것을 잘 찾아야 돼. 그렇지? 어, 어. 다 있네. 네. 어? 첫사랑? 첫사랑은 뭔 노래야? 어, 가야 돼. 어. 가자고. 첫사랑은 이따가 우리 언니가 했는 데야. 우리 언니가. 자, 우리 김자님,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 어우, 한복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 아니. 네, 여러분들, 어. 아무도 안 만졌다니까. 그래, 언니 그대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형 화났잖아. 네, 자, 우리 김자님 좋아하시는 노래죠? 아까 계속 지금, 어, 신청곡이 들어가는 거 못했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상록 가수님의 노래, 한곡 갑니다. 네. 언니, 얼른 형부 따라가요. 좌우지간, 요. 네, 신청곡. 아, 춤을 추어요. 춤을 추어요. 어. 그래. 형부가 가자가잖아. 아, 만져서 먹을 게, 아, 기억도 안 나는데. 아이고, 참말로 나 불안시라 죽었네.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춤을 추어도 어떡해, 언니. 네, 우리 학군이 여기는 지금. 원주, 치악산, 초입구, 소초면, 학군 마을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 자, 갑시다. 당신을 러브합니다.
전도. 네, 와이리 전도. 경상도 버전입니다. 와이리 전도. 네, 전라도 버전. 음내 동근. 강원도 버전. 지랄났네, 지랄났어. 어이, 좋아, 좋아, 좋아. 언니, 가서 형분을 좀 달래기는 게 좋지 않아? 그래, 알았어. 커서 한번 뛰는지 네, 아유, 우리 님들 다 어디 갔대요? 아이고, 정말. 뭐야! 10년 후에 나보고 그거 74 다 돼갖고 보시라고? 어이구, 정말. 푼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국산을 애용하자. 아, 그렇죠. 몽골이에요. 몽골. 좋긴 좋은 것도 많아요. 내가 잘못 골랐어요, 내가. 진짜. 어머리 기념비님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장구 플러스인 게 무슨 일이야, 내가. 떠날 수 없는 당신, 디스크, 제발 디스크로 해. 160으로 박아먹으러. 이 장구는요, 박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모션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사랑이 뭐길래? 내가 이러려고. 자, 3세트로 갑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항상, 가이드는 즐거움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최고님은 누구세요? 최고, 어머, 스승. 여러분들 아시죠? 뭐든지 다 인생은 이름 따라갑니다. 이름 따라갑니다. 예,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최고, 최고로 잘 생각해서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다 함께 공연단.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 지역산초 입구. 소천은 학군이 마을에 있습니다. 하자니!
Thank you.
이거? 다 끝났어. 어? 소고기 있어, 거기? 얼른 봐봐, 소고기. 비룡 부모님, 아, 네, 우리 전장 아가씨님. 네, 네, 여기는 지금 소고기 먹고 저는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형부, 어, 역시 언니, 언니 짱이다. 아, 나는 남자를, 꼭지를 몰라. 언니 너무 멋있다. 그래? 언니 다음에 나한테 가르쳐주세요. 형부, 어, 같이 앉아서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운 부모님, 친절하게 떠들었은 게, 엄마 생각 좀 해, 엄마. 어, 엄마, 아빠. 네, 아, 우리 울산플리님. 어, 사랑 너 150으로 가야지요. 잠깐, 제가, 어, 우리, 그리운 부모님을 전정아 가수님, 원주 가수님이십니다. 원주. 네, 원주의 가수님이신데, 어, 제가, 어, 그 노래로, 여러분, 어, 다시 한번 부모님 생각하는 시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어, 라고.
부모가 돌아가신가 봐요. 네, 우리 전정아 대신에 그리운 부모님이었습니다. 네, 네, 마음이 아파요. 네. 나보다 목소리가 더 크다. 싫어. 예? 웃는 것이 아니에요. 예, 콧물이에요. 너무나 불효를 많이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 이제 화상 화상 통화하는데 야야 그만이라 그만이라 엄마 창피한 게 그만이라 제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죠. 여기 이제 품바 지금 3년 증인했다. 엄마 병원비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내준다고 그렇게 하고 품바 생활을 했는데 정말 거지가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제 조금 빨리 괜찮아져야죠. 사랑금만 모르다 사랑금 유산볼리님의 사랑금. 근데 요 150으로 감라기하고 아까 장구 칠 때 쓰였는데 이제 장구 못 쳐요. 가위로 치겠습니다. 장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미소 품바님 우리 눈나라 품바님 네 장구 너무너무 잘 치시죠. 네. 저는요 그냥 꿍딱꿍딱 못해요. 자 갑니다. 사랑 반기만 내려주세요.
어. 아, 고마워요, 언니. 어, 더 크게. 네, 좋습니다. 악봉이 주민분이십니다. 네, 아이고, 대안하다. 대안하다. 대안한 게, 아유,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이런 미친 길을 갖고 있습니다. 언니도요, 좀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요거에 딱 저기 할 것 같아. 내 캐스팅 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놀 거야. 어, 언니 좋겠다. 나도 옛날엔 그랬어, 언니. 나도 이렇게 우리 한반님은 이처럼 할지도 몰라. 언니가 더 멋있어. 나는 몸치야, 언니. 소문난 몸치. 어, 진짜. 저는 춤이라는 건 출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 어떻게 왜 춤을 추냐? 장구 치고 가위 치고 푹 치고 춤이 나오네. 평소에는 허리가 안 돌아가. 대단하네. 어, 근데 이런 장구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춤만 아니, 나는 별로 못 돌려. 서서 돌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네, 그래서 이 끼는요 우리가 배워갖고 나온 끼가 아니야. 요것만 서버리면 그냥 서버 하더라니까. 네, 네. 나 요거 한 번만 하고 갈라고. 네네네. 어. 아유 우리 우리 삼플리님 나도 저 위로 올라가면 또 바쁜 사람이요. 어디? 저 위로? 펜션 거기 있는데 거기로? 네, 아 정말 멋있는 언니예요. 네, 자 우리 님들 어, 뭐 듣고 잡은 노래 있으면 싹 해요. 내가 다 한 게. 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장훈석 가수님의 노래 함께 춤춰요 보였었죠? 거기에 이제 같은 노래가 있어요. 네, 외로움은 나는 싫어요. 말고? 나는 두 곡. 어, 그래,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이거 와갖고 어떻게 하려고? 장구 채우고, 아니 저기 뭐야, 진 채우고 그 깨가리 채우고 한번 입으려고? 주걱이 없다, 주걱이. 신나는 걸로? 뭐 있어, 신나는 거. 신나는 거 두 곡. 자, 사랑의 바보, 그대가 그리워. 팍팍 감고. 감아. 왜? 요런 옷을 입었을 때는요, 그 옷이 되게 됩니다. 너무 이뻐. 언니. 내 머리글로. 언니 빌려줄게. 언니마든지, 어. 세치해? 아니, 잘 때 입는 옷이야. 언니, 잘 때 입는 옷이야? 엄마, 세시. 나하고 똑같네. 나 이거 잘 때 입어, 언니. 나 잘 때 이거 입고 자. 섹시게임. 어. 나하고 섹시게임. 어, 인정은 애야. 어, 진짜. 섹시게임. 네, 왜 불러요? 저는요, 잘 때 이 옷을 입고 잡니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언니는 벗고 자요? 입고 나와. 어? 이거 입고 자다가 입고 입고 나보다 나하고 똑같구만. 그게 난 잘 때도 언니 이렇게 자요 입고. 아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게 아니, 네 그리고 저는요 동네에서 마트만 가려고 그래도 삐딱구시고 가요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어어어 그렇다는 거니까 어어어 네 출연가입시다. 네 한겨울에 핫팬 신고 다녀요. 네 좋아. 가자이 가보자이.
엄마 기다리시잖아. 엄마 마지막 사랑. 네, 그 엔딩곡이죠? 엔딩곡 아니에요? 누구? 불산불리님? 네, 불산불리님 마지막 사랑. 아이고, 이 노래도 해본 지 오래됐네. 자. 좋은 날이죠? 마지막 사랑.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갑시다. 나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좋은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엔딩은 뭘로 칠까요? 그래도로? 그래, 그래도. 자, 여러분들 멀리 있어도 항상 만날 수는 없지만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봐야 되는데 날마다 이러고 가인가 뭐라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렇게 시간 버려, 돈 버려, 잠도 못 자. 네. 언니 그래도 해서 언니 둘이 사이가 좋아 그럼 자 그래도 갑니다 여자끼리 집 한 채 반 팔았다 집 한 채 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집 한 채 팔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반 채 더 팔았어요 머리가 아니라
팔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 언니, 언니도? 언니 그냥 나랑 같이 하자. 알았어. 네, 그래서. 안 팔려, 코로나 때문에. 그래. 아, 쓰던 걸로 뭐 코로나. 이거 코로나라 생각하고 팔려 봐야 돼. 그러니까. 한국 도쿄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주시고. 있는 거 팔자고. 있는 거 팔고. 있는 거 뭐 팔라고, 언니? 오빠 팔아보려고? 아니, 언니, 오빠가 언니보다 한 10살 어리지? 어떻게 알아? 내가 다 보면 알아. 왜 그러냐면, 네, 41번 버스 갑니다. 오라이. 네, 제가 구룡사 입구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우리 동심버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구룡사 학봉리마을을 거쳐가지고 갑니다. 오라이. 나나 봤나 몰라. 저 조금 있으면 20번 다시 20번 버스 안녕하세요. 그거는 하늘입니다. 네, 20번 버스는 저 횡성에서부터 옵니다. 네, 요 40번 버스 원주에서 오지요? 네. 내일은 나는 내일부터는 안 올라고. 언니 저도 내일 안 와요. 그렇구나. 저는 토요일 일요일만 와요. 어째 나도 바빠. 언니 어디 사시는지 보세요. 제가 한번 놀러 갈게요. 네, 학곡리 85번지 사시는 언니입니다. 네,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네, 많은, 우리 즐거움을 주시고 그랬어요. 네, 정말, 우리 형부도 이렇게 마음이 넓으셔서 참 좋습니다. 네, 언제나,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하지요. 네, 제가 이 그래도라는 노래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거든? 내가 이 노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예,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계세요. 연락번호를 어떻게 따지? 내 거 연락번호? 나는 언니의 공중전화가 있어. 그리고 우리 공중전화가 따로 있어가지고 동네전화야, 동네전화. 그걸로 전화하면 다 연결이 돼.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 씨 말해요. 이장한테 전화하면 돼. 아니, 그... 이장님, 이장님 내 전화번호 모르고 공중전화 전화번호 알아. 네. 그거 보고 왜 안전운전하라고 안전운전하세요. 나 전화보지 말고. 네. 자, 이제 다 끝났나? 지금 대화 중이어서 제가 좀 말을 좀 했습니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의 뭐라고? 힘이라고, 힘. 네, 그렇죠? 너무나 고맙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제가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몇 살이요? 저요? 27. 어머, 나 26인데 이게 배가 나와. 미안해. 계속 언니라고 했네. 내가. 내가 언니라고 한 거. 내가 한 살 더 먹었잖아. 부모님 26살이면, 6이면 무슨 띠야? 사실 아니고 70. 사기 띠야? 사기 띠? 70이면, 저기 뭐야, 53이요. 어머, 언니 정말 동안이다. 고마워. 나는 언니가 나보다 좀 덜 먹은 줄 알았어. 개띠네요, 개띠. 같이 개띠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설마 닭띠겠지 뭐. 어떻게 알았어 언니? 나 머리가 닭대가리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몰라. 아니 뭘 다 알았어. 그러니까 뭐 닭! 어이! 그래도 언니 나는 하나 달았네. 요 둘은요 몇 개씩 달았는가 몰라. 저 거기 닭이야? 여기는 그 닭보다도 더 수준이 낮은 붕어 IQ. 이 붕어 IQ가 겁나 낮아요. 닭은 좀 나서요. 아, 난 70년생 개띠야. 70년생 개띠? 세상에. 그 내 친구 잘 있지? 내 친구야 뭐 다들 잘 살지. 그래요. 그 있잖아, 원이랑 같이 그 껌 씹고 다녔던 친구 말이야. 껌은 안 씹었어. 아, 그랬어? 미안해. 여기 원주시에서 여기 원주여고 여기 학생회장 했던 사람이야. 내가 미안해. 그렇더라고. 서울로 또 저기 저 대학도 다니고 그랬어. 언니 미안해. 저는 대학으로 너무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대학교는 나오긴 나왔어. 그러니까 70년생. 언니는 뭔 대학교 나왔어? 나는 경희. 그래? 나는 먹고 대학 나왔어. 이게 아니야, 난 태권도가 5단이요. 언니가 그만하지. 아우, 왜 그래, 진짜. 자기는 구라쟁이.